그래 그래 첫 판은 그럴 수 있어.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성공하면 되지. 어 그럼 끝이야 그럼 끝이야. 어 와 그러면은 우리 넷은 그냥 가면 돼. 왜냐면 네 명이 다 나 가는데 성공했으니까. 아 다음 나야? 어 형이야. 아 근데 현승 아기잖아. 나 아기긴 해.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근데. 선이가 그냥 가면 돼. 아 그럼 지게 하겠네. 아니야 근데 어차피 형이 실패 시켜도 상관없는 게 다음이 경준이 형이야. 아 그렇네. 실패 시켜봐. 그래 그럼 나는. 아 맞아 반대하면 되잖아. 아 맞아 반대하면 돼. 아 그렇네. 어 반대하면 돼. 나 그럼 태훈이 형이랑 아니, 이렇게 성준이 그리고 나. 봐봐 지금 왜냐면 학정 내 4명 안 보냈잖아. 그러면 이건 무조건 반대 내는 거야. 그치 약이지. 둘이네. 너무 친한다. 나 반대. 나 반대. 난 찬성. 넘겨 넘겨 경진이 한 나 혼자라고 갈게. 자, 여기, 오케이. 자 일단 가자, 학정 내 4명 보내는 거야 여기. 나랑 피랑 성준이 갈게. 예. Yeah. 오케이. 자 찬반. 난 찬성이야. 나도. 난 반대야. 경준이 난 찬성. 자 성공 실패 카드 나눠 가지세요. 근데 여기서 실패가 나오잖아. 그러면 태훈이 형이 그냥 선으로만 패밀리 끌어서 가면 되는 거야. 아 그치 그치 그치. 여기 된 거. 나이스 성공. 경준이 형 게임 어떻게 한 줄 알았구나. 태훈이 형. 경준이 형 눈치챘구나. 일단 선이 이긴 거죠. 태훈이 형은 태훈이 형 아니야. 선이 이겼습니다. 태훈이 형 태훈이. 멀리 맞추면 되는 거야. 여기서. 암살자 누구야? 일단 형 맞지? 형 맞지? 저 아기 아기였는데. 오 현생 암살자다. 난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아 이제 맞추면 되는 거야? 피해 피해. 나 죄다키네. 골라. 일단은 멀린 상이야? 어? 좀 멀린 상이기도 하고 자꾸 게임을 유도했어요. 멀린 맞아. 내가 언제 알았는지 알아? 왜? 시작하자마자 날 뽑더라고. 형이랑 나를 유독 많이 지목하긴 했어. 그 둘이 제일 친하긴 했어 오늘. 그러면 경준 태훈이야? 아 현수 태훈이야? 응. 아 경준 아니었어? 나였어. 아 미안하다. 아 몰랐다. 아 미안하다. 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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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랐어. 아 경준 형 미안하다. 누가 이긴 건가요? 이게 알고 있어. 아기 이긴 거야. 아직도 속이 뜨거워 지금. 만두? 아직도 속이 뜨거워. 아 진짜 너무 재밌다. 화목한 저녁 식사를 전에 이제 밥 먹자. 저녁 먹자. 자 이제 꽤는 좋아해. 난 상추 좋아. 그런 거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재밌게 생겼다. 아, 나 요즘 그거 보고 있어. 나랑 그거. 나도 재밌지. 힘들어. 가자, 밥 먹으러 가자. 가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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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수 성찬이네. 야, 비빔면도 있어. 와, 진짜 진수. 이건 뭐. 아니, 와. 야, 대박이야. 소고기 돼지고기가. 어. 자, 오늘은 어? 오늘은 편하게 먹는 걸로 들었으니까 다들 이거 가져와서 구워 오자. 근데 뭔가 느낌상 그 이거를 다 주 그냥 순수히 주. 자, 하나씩 들고 나가. 우리 순서를 한번 정해 볼까? 어. 이게 게임이 어쨌든 걸려 있을 거 아니야. 딱 봐도 뺏길 거 같잖아, 어차피. 어, 뺏길 거 같아, 딱 봐도. 먼저 내보낼 거. 뭐 할래? 그냥 비빔면? 비빔면 뺄까? 어, 아, 나 비빔면 좋아하는데. 비빔면 빼고. 얘 빼자. 이거 빼자. 아, 아 왜? 이걸 빼자, 차라리. 이렇게를 가야지. 어, 그 두 개. 그러면 비빔면, 닭갈비, 채소, 소세지, 쌈, 해산물. 오케이. 요거. 첫 번째 퀴즈는 초성퀴즈. 아, 다 다른 걸로 해야 되는 거죠. 어디 방향 어디? 이거 나부터 가자.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성공하면 그냥 먹는 거예요? 성공. 어? 응? 뭐야? 그거 하시죠. 하죠. 하자. 네. 편도 괜찮으세요? 방법 괜찮으세요? 아니요. 아니, 뭐 해봐야 돼. 너무 빨리 끝날까 봐. 가자. 어, 가자, 가자. 하나, 둘, 셋. 밀어. 하나, 둘, 몰라. 셋. 몰라. 하나, 땡. 왜? 몰라는. 하나 빼, 하나 빼, 하나 빼. 비빔면. 비빔면 빼. 그 시작하자마자 끝났는데 뭐 아니, 편도 해. 괜찮으세요? 저부터 할게요. 하나, 둘, 셋. 민저. 땡. 어? 아, 당황하긴 했어. 당황하긴 했어. 하나 빼자, 하나 빼자. 이거 뺄까? 아. 아 근데 이거 진짜 꼬우면 맛있는데. 아 일단 거기까지 가지 말자. 아니 왜 버릴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 민정 그래. 다음은 돼. 아 이거 끝이에요? 상식 퀴즈 같은데? 이번 거는 청개구리 틀레파시. 에? 청개구리 틀레파시. 아 연습 게임이죠 이거. 네. 이적으로 세. 만두 종류. 사. 내가 이거 볼 때 덮친다. 영. 네. 네. 오! 야 아무게 없었어! 오! 어! 야 대박! 나 딤섬 썼는데. 4, 3, 2, 1, 0 뒤집어주세요! 참 못 받았다. 아 덮쳤다. 야 백두산 있냐? 아니 자기 집 뒤에 있는 산 적어도 되잖아. 난 내 난 내 집 뒤에 있는 산 적었어요. 맞네. 하나 빼야지. 뭐 하는 거야? 이거 빼자. 그래 그. 아 고기 먹었는데 물린다고. 그러니까 맞아 무조건 필요한데. 아 삼치 필요한데. 다음 가시죠.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갈게요. 네. 5, 4, 3, 2, 1, 돌려주세요.
어 여기 굴치 네. 정해졌거든요. 황장살이랑 아 뭐 소세지 빼? 오케이 소세지 빼 소세지 빼 네, 소세지 이번에는 초성 퀴즈로 할게요. 아, 네 제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초성 퀴즈요? 네. 이제 아니, 여기 맞아. 적응할 때쯤 바꾸시나요? 태현이 형부터 해 태현이 형부터 나부터? 하나 둘 셋 버섯! 아 같이 어. 버섯 버섯 아니 뭐해 아니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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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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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땡! 아니 뭐 아 야 이거 세 개 중에 못 뺄래 버섯 오래 버섯 버섯 하나 둘 셋 김치 하나, 기차 둘, 셋. 하나 둘 셋 땡 구축? 경차 하나 둘 셋 하나 귀추. 둘 셋 하나 둘 셋 구축 다행이야 살아남았어 와 저 그러면 아, 여기서 그러면 뺏어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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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나 상추 무조건 있어야 돼 아 그러니까 이거 다 받고 거기다 한 개 더 추가해 아 여기 상추까지? 그러면 얘네 셋이 그냥 그렇게 세 개 뺄까? 어. 일단 요거 두 개는 무조건 챙겨야 되는 거야. 이 두 개. 아 떨리는데? 아니 할 수 있어. 태어나? 태어나 할 수 있어. 태어나? 태어나 할 수 있어? 오케이 가봅시다. 하나 둘 셋 엄마! 하나 둘 셋 애민 하나 둘 셋 이모 하나 둘 셋 연민 하나 둘 어머 영호 야! 아! 야! 야 오늘 회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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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마지막 게임에 우리 게임 그렇게 아. 못하다가 2, 3, 좋은데 쓰겠습니다. 쓰겠습니다. 어머, 아, 병원 없다. Let's go. 오케이. 아, 야, 준비가 됐구만. 어, 입김 나온 거 봐. 야, 이게 감성이지, 네, 캠핑. 감성. 아, 그래서 어. 오늘 원래 우리 뭐야, 뒷정리랑 이런 거 하는 거를 휘랑 현수 하기로 했는데 그치, 그치. 그냥 굽는 거를 굽는 거를 하는 걸로. 좋다, 밖에서 굽으면 되죠. 나름 벌칙 있네. 그러면 우리 내가 한번 맛있게 구워볼게. 파이팅! 해줘야지. 나는 절대 막 재미를 위해서 고기 태우고 그런 사람 아니야. 자 소금 쓰시고 주세요. 소부터 구울 거지. 저희 형 하나 더 갖고 와줘 집게. 하나 세 개? 네. 아 세 개까지 남을 것 같은데. 0.2리터 정도. 이제 조금 더. 그리고 좀 저희 멤버들 중에는 그나마 현수 휘가 고기를 잘 굽는 편이에요. 나 근데 고기 진짜 못 굽는데. 현수 형은 약간 좀 엄마 같은 스타일. 대충 우리가 구우면서 먹자. 어, 나이스한데. 왜냐면 굽고 본인 안 먹고 계속 줘. 아무도 못 보고 있어. 어때 어때? 둘이 고기 잘 구워요. 다행이네요. 아, 그렇죠. 여기다 올려놔? 아. 오. 구경 왔어요, 형들. 라면 진짜 잘 끓여. 아, 아니야 아니야. 진짜 잘 끓여. 아니야. 끓여봐. 아, 아, 아. 하지 마. 아, 아, 아 힘드니까 하나 더 먹어. 이렇게 나 좀 가려줘. 아, 우경준 요리하면 안 돼. 쟤 뭐 했는지 알아? 퇴근해서 침대에 누워 있었거든. 어. 얘가 갑자기 배고파서 주방에서 막 치닥거려. 아. 뭐 만드나보다 했는데 얘가 갑자기 어, 맞아 오! 하면서 프라이팬에 불 붙어가지고 스테이크에 불이 붙은 거야. 그래서 갑자기 그걸 들고 나한테 오더니 프라이팬도 작은 프라이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이 붙지. 그래가지고 나한테 와서 이거 어떡하냐? 막 이러는데 프라이팬 채로 들고 온 거야. 거기다 이제 뒤처리 해주고 알아서 구워먹게 했지. 이게 이렇게 추워가지고 생긴 거 같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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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서트 인서트. 드릴까요? 드실래요? 야 이거 뭐 왜 준 거야? 먹으라고? 먼저 좀 먹고 있어. 어 먹었어. 아 얘는 먹고 있네 이미. 아 먹으면서 굽고 있구나. 맛있어. 나 고기 빠졌어. 이게 좋은 거야? 속 아. 야, 좀 찌긴데? 구워줘도 불평불만이 많네. 진상이야, 진상. 그러니까. 완전 맛있다. 소금을 찍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금 찍었습니다. 야, 거기서 다 먹으면 안 된다, 너네. 이거야. 뭐야, 뭐야? 오! 뭐야, 뭐야? 저기요. 아. 어, 오케이. 저랑 저원이 형. 오케이. 나이스.
작업했어요. 문 닫았어요. 아, 문 닫았어? 문 닫았어요. 집에 가져갈 거예요. 오, 야, 잘하네. 좀 놀아도 될까? 네. 그대지. 아, 한 먹었는데? 쌈 같은 거 좀 싸서 갖다주고 그러지 않나? 스태프들 다 드렸어. 아니, 우리. 너네 알아서 먹더만 보니까. 야. 아, 맛있는데? 불맛, 불맛. 이런 자리에서는 소를 더 좋아해, 돼지를 더 좋아해? 소. 현장은 돼지지. 아, 돼지. 나도. 여기 이런 데는 돼지긴 하지. 저거에 구우면 돼지가 좀 더 맛있고. 맞아. 어, 그러네. 아, 맞네. 닭고 먹었구나. 다 먹었네, 오늘. 회뼈 다 먹었어. 해산물. 해산물. 아, 해산물 있네. 다 먹었네, 오늘. 이건 돼뇨식스인데. 아, 그리고 또 있었는데 뭐 컨텐츠 얘기 나온 게? 추격전 한번 하면 진짜 우리끼리? 왜냐면 어차피 약간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잖아. 뭐 그렇긴 하지. 근데 그거 하려면 뭔가 좀 스케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숙소 잘래? 그런 거 해도 되나? 그거 은근 재밌어. 재밌긴 하지. 우리 옛날에 했었잖아. 오늘 숙소에서 하자. 나 야, 숙소에서 재밌어. 수불곡질. 아, 근데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 그 방탈출 이런 거 말고 뭐 장애물 없는 것도 있고. 오늘 숙소에서 해줘? 만들어봐. 화장실에서 해줄게. 아, 만들어봐. 보죠. 감사합니다. 와우. 잘 먹겠습니다. 우와. 우와, 대박. 아, 이거 먹지 마. 가리비. 먹을까? 나도 가리비. 오. 오! 뭐야, 뭐야. 예. 뭔, 뭐야. 야, 가리비 생각보다 강력하다. 아, 잘 먹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아, 배불러.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여행의 마지막 마무리는 캠파이어. 불을 한번 봐야지. 네. 불멍 한번 가지지 않겠어요? 그래요. 가야! 흑감자. 어, 정말 밑에 나무 와야 캠파이어 하러 왔죠. 야, 야, 감성이 미쳤어. 대박이야. 눈도 지금 오고. 와, 그러니까 이런 감성 대박이야. 처음이네. 어, 또 따뜻하다. 이거 불 앞에 있으니까. 일단 진짜. 이게 있어. 색깔 바꾸는 거잖아. 매직 캠프파이어 가루. 그냥 넣으면 돼. 그냥 넣으면 돼. 그냥 넣으면 돼. 하나씩 넣어, 하나씩 넣어. 그냥 넣어. 뜯어 넣는 거 아니야? 뜯어 넣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넣으면 돼. 그냥 넣는 거 맞아. 뭐야? 이거 봐봐. 뭐야, 반대편에 넣어야지. 오! 하필 눈이 와서 제주를 못 갔는데 마침 이렇게 감성 있는 캠프파이어까지. 야, 진짜 쓱싹이야. 그만큼 맞아. 재밌었다는 거 아니겠어? 원래 시간이 아, 즐거우면 시간이 빠르잖아. 저희 더뉴 띵스 촬영하면서 약간 일상의 행복도 좀 느끼고 맞아 맞아. 좀 재밌는 경험이랑 추억 형들이랑 많이 할 수 있었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이렇게 작건을 촬영하고 멤버들이랑 이런 걸 좀 경험한다는 게 저는 되게 좀 생각보다 많이 저한테는 행복한 거 같아요. 저도 맛있는 거 많이 주고 어,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재밌는 게임들도 많이 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맞지 맞지. 약간 나는 촬영하면서 멤버들의 소중함을 느꼈어. 아, 느꼈지 뭔가, 느꼈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항상 그냥 숙소에서도 같이 지내고 연습실에서도 항상 같이 지내고 하니까 특별함을 조금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하니까 서로가. 근데 뭔가 이렇게 촬영하면서 게임도 같이 하고 그치? 단합도 하고 팀워크 다 지고 새로운 것들을 같이 해보면서 뭔가 멤버들의 새로운 면도 보게 되고 맞습니다. 저는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너무 좋았어요.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준비한 게 있잖아요. 뭘 준비했죠? 편지를 각자 쓰셨다고 하는데 맞아요. 편지를 썼죠. 읽어보죠. 네. 그렇죠. 아, 그래요? 낭독 시간에 낭독해 가나요? 나부터 읽게. 그래. 땡스 그리고 멤버들에게 벌써 더뉴 띵스 마지막이구나. 오랜만에 자체 예능 콘텐츠를 찍는다고 했을 때 재밌게 찍고 싶은 마음에 엄청 설렜는데 이렇게 끝이 난다니 참 아쉽고 서운하기도 하네. 전에는 컴백 준비를 하면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갔었는데 이번 컴백에는 더뉴 띵스 촬영을 매주 하면서 매번 새로운 곳에서 각기 다른 주제로 촬영을 하니까 반복되는 연습에 지쳤던 몸도 마음도 리프레시가 되면서 더 힘내서 컴백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오래 기다렸을 땡스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멋있다고 생각이 드는 무대를 많이 만들어보자. 화이팅! 이렇게 써봤습니다.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다음 준혁이. 땡스에게 그리고 멤버에게 자 땡스 안녕 나 준혁이야. 어느덧 우리가 더뉴 띵스 마지막화 촬영을 하는 날이네. 오랜만에 우리 멤버들과 함께 찍은 자체 컨텐츠인데 우리 땡스들이 많이 좋아해줘서 더 열심히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땡스들한테 우리의 이 마음을 담은 선물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앞으로 새롭게 또 나올 우리의 모습 계속 지켜봐주고 응원해주고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우리 멤버들 너무 사랑하고 고맙고 땡스를 또 늘 고맙고 사랑해 준혁이가. 다음은 네, 저고요. 네. 네. 땡스 저 성준이에요. 2022년에 데뷔했는데 벌써 2024년이네요. 그만큼 함께한 시간이 값지고 행복하단 거겠죠? 저에게 땡스는 제 삶의 반이에요. 땡스가 없으면 무대를 할 수가 없고
땡스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듯 그만큼 땡스는 제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땡스는 소중하고 좋은 것만 봐요. 알겠죠? 내가 많이 사랑합니다이 라고 했어요.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형들한테 썼습니다. 나 진짜 이 바이브로 가면 진짜 좀 울 것 같아. 투 형아들, 길면 6년, 짧으면 3년 동안 함께 했잖아. 우리 진짜 우여곡절도 많았고 싸운 적도 있는 우리였는데 이렇게 잘 모여서 벌써 다음 앨범을 준비하고 있구만. 난 형들이 있어서 아주 든든해. 그리고 무척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변치 않는 이상 우리 최대한 오래 같이 함께 행복하자. 나도 우리 팀에서 형들에게 꼭 필요한, 우리 땡스들에게 꼭 필요한 막내가 될게. 늘 고맙다 바이오 라고 적었습니다. 저희 뭐, 멤버들이 이런 걸, 이런 자리 이런 걸, 네, 이런 걸 잘 못 견뎌요. 좀 낯설어해요 많이. 아,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좀 나쁜 그렇다 얘다. 근데 견딜 필요도 있긴 한데. 아, 깜찍하게 썼네.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잘 쓴 거예요. 예전에는 두 줄? 어? 고맙고. 특이해요. 두 줄 썼냐? 두 줄 썼다. 꽤 늘었네? 뭔 늘어? 세 줄이야. 잘 썼었는데. 네. 네, 저 두 톤을 썼고요. 땡스, 안녕, 현수입니다. 땡스, 우리 컴백까지 많이 기다렸죠? 이렇게 기다려주고 또 항상 응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땡스, 우리 앞으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봐요. 이번 활동도 함께 해줘서 고맙고 우리 땡스 기 안 죽게 자랑스러운 더뉴식스가 될게요. 항상 고마운 땡스, 밥 잘 챙겨 먹고 아프지 말고 옷은 날씨에 맞게 입고 다니고 항상 사랑해 땡스, 안녕. 이렇게 했고 또 멤버들, 투 멤버들, 안녕 멤버들아, 현수다. 우선 나와 같은 팀이 되어줘요. 너무 고맙다. 무슨 말이야? 그리고 싸우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지만 항상 내 곁에서 함께해줘. 너무 고맙고 정말 행복하다. 이번 활동도 함께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보자고. 항상 사랑한다 멤버들아. 그리고 항상 고맙고 아프지 말고 늘 건강하고 늘 응원한다. 하트. 태훈이 형, 경준이 형, 준혁이, 휘, 성준이 그냥 한번 불러보고 싶었다. 그럼 바이. 아, 잘했어. 배울 수 없다. 그냥 이런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요. 자, 세 줄 쓴 경준 씨. 내 거 읽을게. 네, 여기 사랑하는 땡스에게. 땡스 안녕, 경준이야. 더니 땡스 재밌게 보고 있지? 땡스도 항상 건강하고 밥도 잘 챙겨 먹어. 항상 우리 더니식스 사랑해주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앞으로 우리 오래오래 보자. 많이 사랑해. 프롬 경준. 오, 진심이 담겨있네요. 네. 우리 멤버들 기대 좀 하자. 얼마나 짧을까? 멤버들 안녕, 경준이야. 그럼 바이. 사랑하는 멤버들에게. 안녕. 이번 우리 뿌에고 활동 화이팅 하고 항상 어디 안 다치고 건강하게 활동하자. 몸 조심해. 물결. 크크크. 와, 잘 썼다. 야, 그래도 성장했다 한 줄. 아, 근데 경주이도 현수랑 좀 비슷한 게 평소에 좀 많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그래. 자, 저는 땡스부터 읽겠습니다. 투 땡스들에게. 손편지를 써보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항상 우리 더뉴식스에게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매 순간 동기부여가 되어주어서 정말 고마워요. 늘 응원의 말, 위로의 말, 항상 저희 편에 서 있어준 게 너무 감동적이고 벅차다 못해 과분합니다. 저희 더뉴식스 아직은 미숙한 부분이 많고 시작하는 단계에 있지만 저희가 존재하는 한 받은 사랑만큼 그 이상으로 돌려줄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 고마워요. 올 한 해도 행복하자. 태훈이 정리를 되게 잘해놓은 느낌이다. 그럼 이제 멤버들 가겠습니다. 기다려봤어요? 아, 기다려봤어요? 투 멤버들 키키키키키. 더뉴식스 멤버들아, 이런 자리, 이런 분위기 낯설어하는 거 알지만 가볍고 좋은 마음으로 썼으니까 웃기면 웃고 자연스럽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5월 17일 데뷔를 시작으로 함께했던 바쁘고 힘든 스케줄, 즐겁고 행복한 스케줄 등 꽤나 많은 경험을 하고 벌써 2024년이네. 아직 어리고 부족한 탓에,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많은 탓에 크고 작은 일들로 오늘까지 왔지만 충분히 잘해왔고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 그러니 올 한 해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들로 함께 많은 걸 경험하고 성장하자. 파이팅! 오늘도 모두 고생했어요. 물결. 약간 좀 리더의 한마디 같은 느낌이 느껴지네요. 좋습니다. 이런 자리가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작건 촬영하면서 되게 오랜만에 많은 것들 경험한 것 같아가지고 전 너무 좋았습니다. 아 너무 네. 좋았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근데 갈수록 재밌는 게 난 너무 웃겨. 아 나 그 뭐지? 준혁이 천장 뚫고 날아가는 거 너무 웃겼어. 아, 그거 아, 얘가 때렸어. 파리채로 계속 날아가더라고. 그리고 현수. 엄마. 끝은 형 아바다케답을 한번 해줘. 그 해달라고 지금? 아까 할 걸요. 불 던지면서. 아 맞네. 아 진짜. 아, 편집을 해주시나요? 아 나 갈게. 너. 아까 짜릿해. 둘이 배틀하는 게 너무 웃겼어. 아 도파민. 막 이렇게 예능 콘텐츠를 찍긴 했지만 사실 진짜 우리가 편하게 찍은 예능 콘텐츠가 네, 정말 손에 꼽는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므로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태훈이 형이 뭐야? 정도 늘었는데 아무나 싸야지. 근데 우리 아직 고쳐지지 않은 거 하나 있어. 밥 먹으면서 토크하는 멀티가 안 돼. 아, 야, 그걸 우리가 해오자. 우리 준비해. 우리 그거를 해오는 걸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식사 연절이 좋은 겨. 아, 그렇게. 아니 뭐 밥 먹을 때 말하는 사적으로 보면 좋아. 밥 먹으면서 토크하는 걸 연습해. 연습해오고 게임 실력 조금 더 키워오고. 네. 더뉴 띵스 지금까지 많은 시청해주신 모든 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더뉴 식스의 아, 올 한 해 행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의 미래까지 많이 많이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더뉴 식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야 허리 아야 허리.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좋아요. 끝났다. 바이바이. 그럼 안고 가자. 끊을까요? 아 괜찮아. 아쉽다.